성종의 첫 번째 부인은 한명회의 딸, 공예왕후 한씨였습니다. 예종이 갑자기 죽은 뒤 후계자를 정할 때 성종은 후계서열 3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명회의 4위였기 때문에 1, 2위를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한명회의 넷째 딸로 태어난 한씨는 12살 때 한 살 어린 잘상궁과 혼인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 왕비가 될 운명이 아니었으나 2년 후 잘상군이 왕이 되자 한씨도 왕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둘 사이에서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성종은 후사를 위해 여러 후궁을 들였습니다. 대개 이런 상황이면 왕후들은 극심한 질투를 표출하며 결국 왕과 대비의 눈밖에 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 공예왕후는 그런 기색 하나 없이 후궁들에게 옷을 선물하는 등 인자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종 4년 어느 날 공예왕후는 갑작스러운 병세에 1년 정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공예왕후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녀와 성종이 결혼한 지도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자 신하들은 성종에게 후궁을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성종 4년, 성종은 두 여인을 후궁으로 드렸는데요. 이 중 한 여인은 윤기견이란 자의 딸이었습니다. 윤기견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세종 시절 수제만 들어간다는 집현전 학사가 되었는데요. 이후 그는 세조 때 원종공신 2등에 봉해지는 등 가문을 일으킬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윤기견이 갑자기 죽어버리자 남겨진 그의 가족은 다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윤기견의 딸은 알뜰하고 부지런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죠. 성종의 후궁이 된 또 다른 여인은 윤호란 자의 딸이었습니다. 윤호는 윤기견과 달리 가문이 튼실한 데다 능력도 출중했는데요. 게다가 일찍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진가도를 달렸습니다. 따라서 그의 딸 또한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게 되었죠. 이 두 여인은 각각 19살, 12살 때 17살인 성종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뒤 갑자기 공예왕후 한씨가 자식도 없이 사망하자 이 둘에겐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이 둘에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기견의 딸은 어린 시절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야망이 가득했던 반면 윤호의 딸은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딱히 큰 야망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20살인 윤기견의 딸은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줄 알았지만 아직 13살인 윤호의 딸은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는 법도 잘 몰랐죠. 윤기견의 딸은 먼저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예의 바른 행동으로 새 대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연상의 매력으로 성종의 마음까지 꽉 쥐게 되는데요. 게다가 마침내 성종의 아이까지 갖게 되니 이미 그녀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 정희왕후는 마지막으로 윤기견의 딸을 시험하기 위해 그녀를 불러 넌지시 떠봅니다. 국모가 되어 주상을 잘 보필할 수 있겠느냐.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상 전하의 거룩한 덕에 해를 끼칠까 몹시 두렵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한 윤기견의 딸은 마침내 왕비로 간택됩니다. 숙이 윤씨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며 성품이 부드럽고 효심이 지극하다. 주상께서도 윤씨를 아끼시며 나 또한 그녀가 왕비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윤씨를 왕비로 책봉한다. 이렇게 왕비로 책봉된 데다 얼마 후 성종의 아들까지 낳았으니 앞으로 윤씨의 인생은 탄탄대로였겠죠. 그런데 왕비가 된 윤씨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성종은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후궁이 특히 많은 왕이었는데 하필 윤씨는 질투가 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투의 도가 지나쳤다는 건데요. 윤씨는 후궁들을 저주하기 위한 책을 갖고 있다가 걸리고 성종이 총애하던 후궁들이 자기랑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가짜 편지를 썼다가 이것도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가장 심했던 건 바로 독약인 비상을 갖고 있다가 걸린 건데요. 윤씨 생각에는 후궁을 죽이려 한 걸 테지만 성종 입장에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왕비가 독약을 들고 있었단 사실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자 성종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윤 씨를 빈으로 낮춰 궁궐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비서인 승지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성종의 총애를 받던 임사옹이 크게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중전을 빈으로 낮춰 궁에서 내보낼 것이니 승정원은 서둘러 일을 준비하라. 하오나 전하, 분명 중궁이 죄를 지은 게 맞사오나 이미 원자를 낳으셨는데 중궁을 폐하시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옵니다. 허면 중궁은 한 나라의 어미로서 그 행실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가 국모로서 합당하다 생각하느냐? 지금 중궁의 행실은 오직 질투로 말미암은 것이옵니다. 중궁은 아직 젊으시니 시간이 지나면 분명 잘못을 뉘우칠 것이옵니다. 하물며 지금 원자께서 장성하고 계시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시지요. 여기에 대신들까지 합세하여 반대하자 성종은 일단 넘어갑니다. 그렇게 1차 고비를 넘긴 윤씨. 하지만 이미 본색을 드러낸 윤씨는 이 정도로는 행실을 고치지 않는데요. 이후 윤씨의 행실에 대해 성종과 대비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성종이 후궁을 만나고 있는데 난데없이 윤씨가 쳐들어와서는 성종을 노골적으로 째려보고, 대비들이 윤씨의 잘못을 타이르면 윤씨는 성난 눈으로 째려보고, 대신들의 사생활을 파헤치길 좋아하고 죄지은 여종에게 내 지금은 너를 죄주지 못하지만 나중에 멸족을 시켜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심지어 주상의 발자취를 다 깎아버리고 싶구나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다시 한번 윤씨를 패하겠다고 선언하는 성종. 일전에 중전을 빈으로 낮춰 별궁에 두고자 하였는데 그대들이 불가하다 하여 그러지 아니하였다. 허나 중전은 그 뒤로 행실을 고치긴커녕 나를 능멸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런 자가 국무로서의 중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여 이제는 중전을 패하여 서인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윤씨의 행실에 대해선 이미 소문이 파다한지라 이번엔 신하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성종이 마음을 단단히 먹은지라 윤씨는 결국 패서인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나고 마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성종은 이미 그녀에게 마음이 떴음을 증명하듯 윤호의 딸을 새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정현왕후의 아들 진성대군이 훗날 연산을 폐하고 왕위에 오르는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입니다. 하지만 아직 패비 윤씨의 존재는 신하들에게 큰 부담으로 남습니다. 왜냐면 그녀의 아들이 성종의 원자이기 때문이죠. 원자는 얼마 후 세자로 책봉될 테고 별일 없으면 훗날 왕이 되겠죠. 그런데 왕이 된 원자가 윤씨를 복귀시키거나 이때의 일로 신하들에게 보복을 가할 수도 있으니 신하들 입장에선 걱정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인지 신하들은 자꾸 패비 윤씨를 챙기려 합니다. 패비 윤씨의 집에 화재가 나거나 도둑이 들 수도 있으니 윤씨를 별궁으로 옮기심이 어떻습니까? 죄인을 도우려 하는 자도 죄가 있음을 모르는가? 어찌 윤씨를 도우려 하는 것이냐? 패비 윤씨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오니 담을 쌓게 하소서. 도둑이 들었다고 윤씨의 집에 담을 쌓아주자면 한양에 도둑 맞은 집은 전부 담을 쌓아주란 말인가? 패비 윤씨가 살아있는 한 이러한 신하들의 요구는 끊임이 없을 터 성종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원자가 점점 자라나는데 윤씨가 저리 있으니 어찌 후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들이 한번 나라를 위한 계책을 말해보라. 그러자 이미 성종의 뜻을 알아챈 대신들은 성종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데요. 후일을 예방하기 위해선 대의로서 결단하셔야 하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원자가 어찌 결단할 수 있겠는가? 패비 윤씨를 사사하라. 그렇게 패비 윤씨는 성종의 명을 받아 독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훗날 엄청난 비극이 될 씨앗을 남기고 가니 다음 시간부터는 패비 윤씨의 아들 연산군에 대해 알아봅시다.